그 개인적으로 대구 시민으로 굉장히 아쉬웠고요. 왜냐하면 재선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도 있는 것이고 또 삼선하겠다는 개인의 도전도 있었는데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대구 출생이고 이제 대구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고 대학교 때부터 꿈을 꿔와서 4년 전에 2018년도에 정치 입문했었는데 그전에도 느꼈지만 우리 대구를 책임지는 정치인들이 능력이나 경험은 출중하신데 그 능력이나 경험을 100% 대구 시민을 위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구시장으로 직접 도전해서 정말 대구를 위해서 제가 한번 시민과 함께 바꿔보겠다. 그런 결심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후보들 중에 40대로 가장 젊은 후보시기도 한데, 그 후보들과 경쟁 후보자들의 가장 큰 차별성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예, 보통 이제 선입견인 거죠. 이제 40대라고 하면 왠지 경험이 없을 것 같다고 하는데, 저는 40대의 그 젊은 역동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 외에 저희 가장 큰 장점은 경제를 이제 경험했다는 겁니다. 대우증권에서 11년 동안 근무하면서 펀드 매니저로 제한된 그 자산을 뭐 하는 산업에서 어떤 투자 우선순위를 그런 정하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이것이 지자체장으로서도 제한된 예산과 인력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하고, 즉 포트폴리오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1년 동안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경기의 본부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대구에는 없는 어떤 코로나 극복 통장이라든지 그리고 ESG 위원장으로서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정책도 한번 고민하고 내부적으로 실행하고 그래서 제가 그 부칙으로는 실질적으로 대구 경제에 꽃을 피우겠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방점을 찍은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개인적으로 대구 시민으로 굉장히 아쉬웠고요. 왜냐하면 재선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도 있는 것이고 또 삼선하겠다는 개인의 도전도 있었는데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구 시민으로서 얼마나 대구가 이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없었으면 재선한 대구 현직 시장이 3선의 도전을 뒤에서 누군가가 막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후에 권영진 시장의 행보를 보면 이제 알수 있겠죠. 이제 사실 좀 이게 그 불편한 질문이죠. 왜냐하면 저는 홍일학 시장님하고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개인적인 목적이라든지 저희 이제 그 역할이 다른 부분인데 홍 부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그 재선이시고 부시장 했던 그 경험에 있어서는 능력 면에서는 사실 전략 공천이든 이제 대표로 추대하는 게 맞지만 또제 입장에서는 제가 나름의 가진 경험이라든지 능력 스스로도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뭐그 부분은 저는 이제 어필이라든지 그거는 충분히 홍 시장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저 이제 다 정치권에서는 그 국민의힘에서도 중심적인 인물이신데 말씀하셨지만 능력을 대구를 위해서 100% 발휘할 목적으로 대구 시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디딤돌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구가 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은 그 계속 쇠퇴하고 있고 김재원 후보나 홍준표 후보도 얘기한 게 GRDP 24년 꼴찌라고 하시는데 꼴찌를 만든 장본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대구를 소외시했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치 말로에서 갑자기 대구 경제를 책임지고 대구를 변화시키겠다고 하니 그것을 이제 대구 시민이 믿을 사람은 없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는 것인데 그 대구의 정치 미래로 봤을 때 굉장히 불행한 것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그 잘못해서 이렇게 사면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죄도 하고 사실 조용히 계시면서 대구를 위해서 뒤에서 봉사하는 것이 맞지. 본인을 5년 동안 잘 이제 어떻게 보면 옆에 계셨다는 이유만으로 대구 시장을 한다는 것은 뭐 대구 시민들도 그거는 이해를 하실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당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대구는 사실은 이제 그 국민의힘이 절대 이제 그 보수 텃밭이다 보니까
다 후보에 비해서 최소한 두 배, 세 배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공약도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그런 일반적인 생활이라든지 자세에 있어서도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야지만 아 그래도 민주당이지만 더 열심히 하구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선거 이후에도 뭐 행사 있을 때도 끝까지 남아서 뭐 청소도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인사도 뭐 자주 드리고 사진도 찍는 게 아니라 주민을 위해서 사진도 촬영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정치인의 좀 차별화.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40대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좀 편하게 뭐 아들, 딸 잘 제가 모시고 아버님, 어머니 노후 생활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 그 눈빛을 보면 아시거든요. 그 진정성으로 다가가면 대구 시민들도 마음은 열고 계시다. 근데 저도 얘기했지만 표심은 아직까지는 이제 확실하지 않다는 거죠. 민심은 얻을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자신하는 거죠. 그 대구가 기존에는 저는 전략이 미스매칭됐다고 생각하는 게 내륙 이거 위치가 좋지 않은데 대기업을 유치에 목적을 뒀는데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윤 추구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인력과 위치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역발상으로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경쟁력도 있고 이제 인적 자산이 풍부한데 이 청년을 키워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이 청년들을 기업에서 필요로 해서 기업들이 유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하나 하고요. 공항이 이제 이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사실 대구에 랜드마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립박물관도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도 한 1년 정도, 1년 반 정도 이제 유럽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다른 지역에 갈 때 그 역사박물관을 꼭 갑니다. 그래서 저도 역사박물관인데 우리가 정치 고향의 또 이제 첫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박물관을 설립을 그때도 이거 4년 전에 구청장 시절에 공약한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중심이지만 역사적 그 상황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사항을 설명도 하고 그 앞에는 밀랍으로 대통령과 만지면 이제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좀 4차 산업과 접목시키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대통령 박물관 오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는 저는 그런 랜드마크의 도시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동구청장 후보 때 공약했던 건데 복합 쇼핑몰처럼 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 같은 좀 이제 놀이 글로벌 기업 이키아든지 레고 같은 것을 유치하자 그렇게 주장했거든요. 이제는 통일 이후의 시대를 봐야 된다. 7천만 내수 시장도 있는 것이고 중국과 일본이 분쟁할 때 유럽이든지 동아시아 관광객을 또 유치할 수 있는 요인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어렵지만 이제 대구시장이 되면 글로벌 유치 TF팀을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유치를 해와서 예, 이것이 이제 이게 유입이 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소비도시지만 또 관광도시로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구 시민분들께서는 저는 대통령 선거 때도 얘기했었는데요.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구 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어떤 기준으로 투표하는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시장도 후보자들 경력이나 능력 다 훌륭합니다. 그래서 누가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기준으로 대구시장을 투표할 것인지 그래서 정당도 보시고 정책도 보시고 공약도 보시고 후보자들의 면면을 꼼꼼히 비교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선택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당원분들도 이제 사실 뭐 민주당이 조금 분위기가 사실 대선 패배하고 좀 침울한 분위기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서 지방선거부터 해서 또 5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서 뭐 권력을 쥐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좀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서도 자긍심을 가지고 대구에서도 당당하게 더불어민주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대구 시민과 함께하고 대구 시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좀 더 노력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